안녕하십니까. 날카로운의 김희덕 선생님입니다. 자, 뻥씨 듣기 3회 독해와 표현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one, the true secret of writing a good letter. 그럼 좋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진정한 비밀은 또는 진짜 비법은 is blank as if you were talking. As if는 마치 뭐뭐 하는 듯한이에요. 그러면 마치 말하는 것처럼 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to 부정사 써서 A, to write 됩니다. 그 다음 to be writing 뭐 쓰게 되어서 안 되죠. To be written 쓰게 되어지도록 안 되죠. Written 써진 안 됩니다. 2번 She blank a dreadful dream last night. 끔찍한 꿈을 꾸었다 어젯밤에. 그러면은 꿈은 꾸는 거예요. 그래서 saw, 보았다, took, 가졌다, held, 쥐었다 다 안되고 A입니다. had. 그 다음, 그래서 have는 가지다, 가졌다, 뭐 꾸었다 다 됩니다. 꿈을. 그 다음 3번, let me get you a hot drink, blank, I. 앞에서도 나왔었던 부가 의무문 질문이죠. 그러면 따뜻한 음료수를 한잔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실 때는 am I는 내가 음료수니까 안되고 B, shall I 돼야 됩니다. don't die는 하지 않았었던가요? 가 되고 won't die는 그러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B. 4번 I don't know if he blank up this afternoon. 그 사람이 오늘 오후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C. will show. 물을 때 I don't know 라고 이렇게 시작할 때 I don't know 라고 했으니까 올지 안 올지는 미래가 돼야 됩니다. 다음 5번 Is Henry going to be there? 헨리가 거기 있을까요? I 빈칸.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듣기에는 그럴 거예요 라는 거죠. 보기를 잘 봐야 됩니다. I don't hope that. 난 그것을 희망하지 않아. 안 되고요. 그 다음 I don't hope that to be true 라든지 that 뒤에 뭔가 서술이 있어야 됩니다. I hope to be not. 이거는 내가 뭐가 안 된다는 거니까 아니죠. Say I hope not.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건 맞습니다. D. I hope I'm not to be. 이것도 정답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6번 He was afraid blank, so he kept silent. 하, 이 문제는 답이 두 개 있는 겁니다. He was afraid 빈칸, so he kept silent.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있었다, 묵묵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He was afraid of talking이 제일 자연스럽고 그게 아니면 A, He was afraid to talk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랑 D 되겠습니다. He was afraid to talking 안 되고요. He was afraid of talk 안 됩니다. 그러니까 A처럼 to talk이 되거나 D처럼 of talking이 돼야 됩니다. 7번 One of the cars was blank on its side. 차가 옆에, 그러니까 차들 중에 한 대가 on its side, 옆으로 이렇게 뉘어져 있었다 할 것 같으면 A, lying 돼야 됩니다. 뉘어져 있다. 그 다음 뭐 laying, sitting, setting. setting은 어떻게 두다 되는 거니까 was set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A. 자, 8번. Does your husband blank you spend your household money as freely as you like?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household money니까 집안에 있는 돈이죠. 집안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놔둡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allow 하면 뒤에 you to spend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let 가능합니다. make have let은 to 부정사인데 to 없이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leave 안 됩니다. Leave you to 돼야 되고요. Forgive you to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9번. Which do you like better? 뭘 더 좋아합니까? Swimming or riding horseback? 말 타는 거랑 그 다음에 수영하는 거랑. I like to ride horseback, but I'd rather blank now. 원래는 이 사람은 말 타는 걸 더 좋아하지만 지금은 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I'd rather, would rather 다음에는 원형 나오기 때문에 swim 돼야 됩니다. 그래서 I'd like to ride horseback, but I'd rather swim now.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그림의 서명문에 관로 안에 주어진 말을 골라 넣을 때 불필요한 단어는? 자, 그러면 그 빈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괄호가. 그리고 보기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네 개에 하나씩 들어가고 보기에서 하나가 남는 거. 그게 답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 beautiful girl is standing in the street. 거리에 서 있어요. 다음, she has got a dog with her. 개를 데리고 있고, a young man has come and wants to meet the beautiful girl, but is blank of talking to her. 말하는 게 조금 뭐 겸연쩍었다, 뭐 두려웠다, 생소했다, 수줍었다 되겠죠? So he is speaking to the blank and is patting it. Patting은 쓰다듬어 주다예요. 그러면 개랑 소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여자아이랑 얘기하는 게 조금 뭐 두려웠거나 어색했기 때문에 개를 쓰다듬어 줬다 되겠죠. With his hand, 그의 손으로. The dog is quite happy. 그쵸? 쓰다듬어 준게 개니까 개가 행복한 거죠. About this, the man is thinking, I want to get this beautiful girl's 딩칸. 뭐로 얻고 싶어. But he's too shy. 아, 그러면 여기도 shy 나왔네요. 위에 그럼 shy가 될것 같은데? To ask her for it. So he is asking her dog's address. 그 대신에, 그럼 instead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 address, girl, dog, shy, instead가 있는데, instead는 제일 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shy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에게 대신 얘기하고 쓰다듬어줬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두 번째 빈칸에 dog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나는 이 여자아이의 주소를 얻고 싶어라는 거니까, 세 번째 칸에 address가 들어가면 남는 거는 girl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B. 12번, 11, 12. 다음은 폴과 도서관 직원인 미스 스콧의 대화 내용이다. 아래 묻는 말에 대답하라. 빈칸 나오고요. 미스 스콧, 그다음 폴. Yes, I'm looking for a book, but I can't find it.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왔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다음 미스 스콧, Perhaps I can help you. What book is it? 그러면 1번은 도와드릴까 했을 거예요. 그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책입니까? It's Robinson Crusoe. Wait a minute, I'll find it for you. 기다려보세요, 찾아드릴게요. Mrs. Scott goes to the bookshelves. 그러면 서재, 책꽂이에 가서, and after a while comes back with a book. 책을 가지고 옵니다. 빈칸, thank you. 여기 있어요니까 thank you가 되겠죠. 그럼 1에 가장 적절한 말은 도와드릴까요가 됩니다. May I help you? 그 다음, 2번. 2에 가장 알맞은 말은 여기 있어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here you are 됩니다. Here we are, 우리가 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take this, 가져가.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관은 책을 주면 그걸 받아서 빌리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 됩니다. 10점에서 15번. Mrs. Brown, 브라운 여사. 아, 브라운 여성, 뭐 시집 안간 여자죠. MIS니까.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group discussion. The topic is 오늘의 주제는 Are we happier than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1 빈칸, people say we are happier. 2번 빈칸, say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were much happier than the people of today.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행복하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17세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얘기한다라는 게 자연스럽겠죠. I think this is an interesting topic. 이건 흥미로운 주제예요. Ben, Ted, Lucy, and Jane are going to discuss this topic with one 빈칸, 서로서로와 함께. I want every one of you to listen to their discussion now. Jane, Will you speak first? 먼저 얘기할래요?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such a topic. Miss Brown, after all, we don't live in the 17th century. 우리는 17세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빈칸,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것 같으면, B가 됩니다. 복수가 돼야 되죠. Some people, 그리고, others가 되죠. 왜냐면 이게 other people이면 되는, 그, A가 돼야 되는데, 그 people이 없으니까 others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런 거는. 14번. Which is the most suitable word in the blank three? 세 번째 빈칸이 제일 적절한 말. Ben, Ted, Lucy, and Jane are going to discuss this topic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함께 되겠죠. 다음 15번. 밑줄지 4번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자, I don't know what to say.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니까 내가 뭐를 말해야 되겠지. D가 됩니다. A, what you should say. 네가 뭐라 말해야 될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지. How I should say.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How는 여기서 방법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 D가 되죠. 그래서 20번 하겠습니다. Most of the little girls in the school near Gate Street. 게이트 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소녀들은 wore pretty new clothes that spring. 그해 봄에 예쁜 새 옷을 입었습니다. But the little girl from Gate Street wore the same dirty dress that she 빈칸 all winter. 그런데 그 the little girl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는 게이트 거리에서 나온 그 소녀는 똑같은 지저분한 옷만 겨울 내내 입던 걸 계속 입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번 빈칸. 그다음 2번. 그다음 문단. One day the teacher said. 2번, you wash your face before you 빈칸 to school tomorrow morning. 그러면 내일 학교 올때 얼굴을 세수를 하고 와라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형이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미래형을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올 때가 되겠죠. 3번은.
Please do that for me. 그렇게 해줘. The next morning, the little girl washed her face. Her hair was clean and tidy too. Before the little girl being gone home that afternoon. 그러면 그때 집에 돌아갈 때죠. 왜냐면 앞에 her hair was니까 4번도 과거형이 나와야 됩니다. The teacher said, Now, please ask your mother to wash your dress. 어머니한테 옷 좀 빨아달라고 그래라. 라는 거예요. 그럼 16번. Which is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one? 그러면 겨울 내내 입었던 옷을 입는 거니까 여기서는 C, had worn 해야 됩니다. 그 밖의 시제들은 전부 다 wore, 과거형이니까 그 봄에 과거형이면 겨울은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7번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o. 아까 이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내일 해줄래? 그래서 be, will 됩니다. 18번 Which is the most suitable word in the blank 3? 세 번째 빈칸에 내일 학교에 오기 전에 내일 오는 거니까 과거형 쓰면 안 되고요. A, come 해야 됩니다. 17번 Which is the most suitable word in the blank 4? 네 번째 빈칸. 그러면 그때는 과거형 써야 된다 그랬죠. 갔다. 그러면 be, went. 20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소년들이 새 옷을 입었지만 한 소녀만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맞죠? 그 다음에 선생은 그 소녀에게 학교 오기 전에 세수를 하라고 하였다. 맞죠? 선생은 소녀에게 어머니도 세수하라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고요. D. 맞죠? 옷을 빨아달라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20문제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꼭 번역이라든지 또 문제를 꼼꼼히 읽고 문제를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